한국교회는 1965년부터 경찰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 복음화율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역 전문가들은 경찰 복음화를 위해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복음화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경찰선교는 1965년 내무부 차관이었던 김득황 장로 등 경찰 고위 간부와 일부 교계 인사들이 경찰 위촉 목사인 경목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찰을 대상으로 한 경목 활동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1972년 3월 21일 경찰중앙협의회인 교경협의회가 조직됐고 각 경찰서를 중심으로 지구회를 조직해 경찰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경찰 선교 전문가들은 과거 경찰 복음화율은 20%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경찰 선교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국 경찰 복음화 현황이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경찰관은 특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목회자들이 직접 가서 복음 증거하고 선교 활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경찰관에게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관들의 복음화는 10%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만 6천 경찰관 중에서 1만 3천여 명의 경찰관들이 있는데요. 업무 자체가 우리는 어둠과 싸우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많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경찰관들이 청와대와 총리실, 국방부, 외교부, 세계 각국 영사에 파견 나가 있는 만큼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경찰 선교를 통한 복음화는 필수적이라고 경찰 선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남북의 통일 이후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경찰 선교는 중요한 선교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통일되었을 때 바로 한 10만의 경찰관이 증원됩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인민보안성 저 북한 경찰관에게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땅끝 선교의 비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국 경찰 복음화 협의회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때로는 물질도 지원하고 후원해서 잘 이렇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선교 도구인 경찰 선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